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달콤한 마카롱을 다양한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을 그리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가운데 크림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덮고 있죠. 햄버거처럼. 그래서 이 위아래 덮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반듯반듯한 이 부분은 꼬끄라고 하고 구멍이 뚫린 듯이 울퉁불퉁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아래쪽 부분을 삐에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크림을 필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꼬끄와 삐에 필링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채색을 해서 칠해야지 좀더 마카롱이 가깝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는 방법을 순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맨 위에 있는 이 꼬끄 부분을 그리고 싶은 색깔 중에 중간색으로, 기본색으로 꼬꼬 부분을 그리고, 그 밑에 삐에 부분을 이제 같은 색깔로 진하게, 조금 약간 두꺼운 선으로 진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삐에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얇게 한번더 그려준 다음에, 그 밑에 필링을 그리는데, 크림을 두껍게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껍게 그리셔도 되고, 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필링을 그리고, 이 필링은 이렇게 연한 색으로, 차별화되는 연한 색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삐의 부분을 두꺼운 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꼬꾸를 다시 그리면, 마카롱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림을 두껍게 그릴 때에는, 이렇게, 흰 젤펜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어주면 이제 크림의 휘핑크림 같은 느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릴 마카롱은 세 가지 색깔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분홍색 마카롱은 요세 가지 색깔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색깔은 요 14번 색깔로 기본 그림을 그리고 필링은 가장 연한 색인 19번 색깔로 필링을 칠하고 그리고 이 삐의 부분에 두껍게 칠해지는 부분에 이 빨간색 12번 색깔로 약간씩 더 채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 마카롱 그릴 때세 가지, 그리고 이거는 초코맛 갈색 마카롱 그릴 때세 가지 색깔 이렇게 세트로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면 좀더 쉽게 완성이 될수 있을 겁니다.